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홍시영 멘토입니다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네. 잘 보고 있어요. 아이, 감사합니다. 잘해주셔가지고. 자, 예.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? 현대 엘리베이터요. 현대 엘리베이터? 예, 52,000원에 20%요. 52,000원에 20%요? 예예. 아이고. 오래됐는데. 아이고, 이게 이거를... 요새 조금 이리 올라오던데 어디서 팔아야 되려나 더 갖고 있어야 되려나 궁금하고요. 네. 회사가 튼튼한가 싶어가지고요. 목표가 하고요. 자,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현대엘리베이터가 지금 소송 관련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인 신들러 그룹이 이제 현 회장의 파생 상품 계약으로 인한 그 소송, 거기에서 지금 네. 현정은 회장이 지금 패소를 했고,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에 1,700억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어요. 그러면서 지난번에 네. 이제 그 올라간 이유는 소송 때문에, 소송권 때문에 그래요. 현대 엘리베이터 아, 쪽으로, 가지고요. 그렇죠. 배상을 해라라고 해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회사에 대한 어떤 그 그런 기대치보다는 일반 그 잠깐의 그 재료죠.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라 이번 이 상승은 계속 올라가기 위한 상승으로 보여지진 않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회사의 어떤 이슈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요. 근데 회사가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회사는 위험한 회사는 아니에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. 다만 혹시나 그 중간에 추가 매수를 했거나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? 이 종목은? 추가 매수 안 하고 그냥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.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이제 시간은 최근에 올라간 이 상승은 이제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. 여기서 뭐 더 올라간다 그렇죠. 그래서 지금은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셔야 돼요. 이 종목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 상승과 하락의 그 기간이 굉장히 좀 길어요. 회사 자체가 지금 주가를 보면 올라갈 때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. 근데 떨어지고 나서 다음에 올라갈 때를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단 말이죠. 1년, 2년, 거의 3년. 3년 동안 떨어졌다가 올라간 거예요, 이때. 그렇죠? 또 여기서도 올라가고 나서 좀 주가가 밀렸잖아요. 다음 이렇게 올라갈 때도 보면은 얼마나 걸렸냐면 1년, 2년, 3년 정도 걸렸어요. 그러니까 참 오랫동안 사이클이 하락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속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이 있거든요. 이 종목이 보면은.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올라가고 나서 떨어졌잖아요. 지금 보면 1년, 2년, 1년, 2년, 3년. 지금은 거의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 이제 조만간은 주가가 조금씩 위로 방향을 잡아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빨리 올라가기보다는 한번 좀 천천히 슬금슬금 올라가면 그때 올라갈 때 팔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 혹시나 45,000원까지 오게 되면요. 45,000원 오게 되면 이제 제가 뭐 상담 방송 하고 있잖아요. 평일 날도 화요일 날 하고 지금 또 주말에도 가끔씩 하잖아요. 이때 날마다 가요. 나오시는데요. 그러니까 네. 평일 날도 화요일 날 제가 12시에 또 나오거든요. 방송에서.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되실 때 저 말고 다른 멘토님들도 상담 잘해 주실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45,000원 정도 오면은 한번 상담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조금 밀리면 얼마까지 밀리면 좀 추가를 좀 할까요? 추가 매수는 저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. 네, 이 종목은. 추가 매수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. 기다릴 수만 있으면요. 오래 기다려도요. 그러니까요. 그냥. 네, 그러니까 45,000원 오면 그때 연락 주시면 돼요. 매수가까지는 못 가겠죠. 그거는 그때 말씀드릴게요. 네, 45,000원 가면요. 네, 맞습니다. 예, 아이고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세요.